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. 제주도도 예외는 아닙니다. 제주도 역시도 주차가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게임, 13번째 게임은 주차 타워를 설계하는 게임입니다. 그러니까 근데 기존의 주차 타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. 이거는 이제 첫째로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른데, 첫째는 주차되는 차량이 사람들이 운전하는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들이라는 것이 하나고, 두 번째는 이 주차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AI 시스템이라는 거죠. AI 시스템으로 주차 어떤 차를 언제 입력하고 입고하고 또 언제 출고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됐는데, 가장 현저한 특징은 뭐냐니까, 기존의 자동차들은 이제 자가용이 주된 주차장의 이용 고객이죠. 그런데 이 시스템, 13번째 게임은 세 가지네요. 첫째, 주차 타워에 입고되는 차량은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것이 하나. 두 번째는 자가용이 아니라 공용 차량입니다.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이라는 거죠. 제주도가 소유하고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공용 차량이고, 공용 택시죠. 공용 택시, 버스와 택시를 대체하는 자율주행 차량으로 가정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제주도 전역에 있는 주차 타워들을 하나의 중앙 집중 시스템, 그러니까 AI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또 입고와 출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가,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13번째 게임입니다.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는 독일의 이런 시스템을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 현재 사용 중이고 있는 어떤 주차 타워인데, 뭐 상당히 멋지죠. 좋고 잘 만들어졌는데,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공간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거죠.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 타워 시스템의 어떤 설계도를 저희가 제시를 하면은 그 설계도를 참조해서 상시 정보란에 저희가 다 제공을 합니다.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이라든가 주차 타워가 설치되는 곳하고, 그리고 주차장 전체, 제주도 전역의 주차장을 제어할 하나의 AI 시스템에 대한 기본 코드, 소스 코드는 제공을 합니다. 그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개선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게임의 주된 평가 기준이고 또한 목적입니다. 그것이 13번째 주차 타워,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. 상세 정보란에 다양한 자료들이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